여러분,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 K가 증권업계 최초로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다 우리 투자자분들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채널 K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문 글로벌로 해외 주식을 쉽고 재밌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미 증시에서도 그렇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역시나 시장의 지금 화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입니다. 지금 미국 달러로 2조 달러 규모라고 했으니까 한화로 치면 2천조 이상이 되는 건데요. 정말 말 그대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지금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지금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예상했었던 전통적인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반도체 분야 쪽에도 500억 달러를 또 투자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관련주에게는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3월 31일에 장 마감 이후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죠. 이와 함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거를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SK하이닉스가 더 강했다면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대장주가 돌아오면서 또 시장에도 좀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발표가 된다면 항상 뗄래야 뗄 수 없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주가가 항상 같이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애널리스트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기업 정보와 또 현재가는 어떻게 지금 측정이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 들어가 볼게요. 먼저 지금 영웅문 글로벌 제가 빈 화면을 띄워놨거든요.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여러분 알파벳 두 자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MU라고 기억하면 되는데요. 종목 티커가 MU, 무라고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반도체 장비주로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1033억 달러 정도로 되고요. 한화로 본다면 116조 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을 좀 살펴본다면 실적이 잘 나온 만큼 지금 실적에 대해서 공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화면에 에서는 뉴스를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실적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회계연도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먼저 30%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30% 상승한 6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도 117% 상승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마이크론 쪽에서는 이 3분기 가이던스도 역시나 좀 전망치를 상회하는 상향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잘 발표하고 나서 일단 현재가 전일 종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4월 1일 장중에는 7% 가까이 올랐어요. 94.3800달러까지 올랐다가 4%대 상승에 그치면서 92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여러분 위에 보시면 52주 신고가가 나오거든요. 여기 250일 최고 나오죠. 보자, 3월 1일에 올라왔던 건데요. 3월 1일에 기록했던 95달러 여기에 지금 근접하는 수치로 지금 종가가 마감이 됐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10 화면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뉴스, 재무, 적정 주가, 또 투자 의견, 배당, 거기다가 차트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나는 좀 빠르게 정보들을 보고 싶어요, 간단하게 보고 싶어요 할 때는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만 잘 기억해 두셔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가 많이 떴기 때문에 우리 아까 뉴스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또 마이크론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DRAM의 수요는 18%에서 20%로 그리고 NAND는 30%에서 33%로 증가할 것으로 또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연간이나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는 어떤 화면을 보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화면 번호 2623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2623에 가볼게요. 2623에 가시면요, 연간으로도 볼 수 있고 분기별로도 세세하게 좀 더 실적을 손익계산서 그리고 대차대조표 이런 표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무차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화면 번호로도 알려드릴게요. 0606 들어가시면 재무
차트를 보면서 실적에 따라서 영업이익이나 뭐 순이익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도 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면 아직까지 지금 새로 발표가 된 거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주가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이 화면 0606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좀 최근에 올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거야? 이거를 좀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0601 종합차트 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0601 검색해 볼게요. 자, 종합차트가 떴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왼쪽으로 가시면 좀 더 넓게, 그러니까 과거부터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요. 지금 모양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보니까 3월 1일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95달러 기록을 했었고, 4월 1일에는 보면 92달러 선에서 마감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는 94달러까지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이거를 좀 보고 싶은데, 자, 제가 여기서 연속 조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요, 여러분 정말 많이 과거로 진짜 시간을 계속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돌려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요, 더 가볼까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면 그냥 계속 갈 수 있어요. 상장 초기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2000년의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의 7월에 97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때 수준이랑 지금 유사한 정도 까지 왔다는 거죠. 21년 만에 지금 그 근접하는 부근까지 왔다는 것도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01 차트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도체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이 문은 살펴봤으니까요. 먼저 대만의 TSMC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TSMC 한번 검색해 볼게요. TSMC는 여기 보시면 ADR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될 때는 ADR 형식을 통해서 상장이 된다. 그래서 ADR이 붙는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5%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램리서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램리서치는 여러분 종목 코드가 LRCX예요. LRCX. 램리서치도 한번 보시면 7% 많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우리 했던 AMAT 한번 볼까요? AMAT는 이 시간에도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AMAT 한번 확인해 보면 역시나 5.9%대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마지막으로 웨스턴 디지털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DC 검색을 하시면 역시나 6%, 거의 7% 가까이 상승 마감했다는 거, 다 같이 반도체 섹터들이 흐름이 좋았다는 것도 0601 차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차트 말고도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좀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관심 있는 종목만 보고 싶어요 하실 때가 있을 텐데요. 이때 또 유용한 화면이 있습니다. 바로 2020 관심 종목 화면인데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2020 화면에 들어가 볼게요. 제가 빈 화면을 띄워놨고요. 여기서 관심 종목, 나만의 종목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을 눌러볼게요. 등록을 누르시면요, 그룹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새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반도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반도체 이렇게 적고 나서 여기에서 업종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고요. 업종 종목에서요, 여러분 쭉 내려볼게요. 쭉 내리면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가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지금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체를 집어넣는 거죠. 이 그룹에 100개까지만 한 그룹당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확인 누르고 적용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지금 내가 만든 반도체라는 그룹에 나만의 이 반도체 종목들,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100개까지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관심 종목에서도요, 현재가 전일 대비 등락률, 거래량까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필드를 누르시면 기본이나 시세나 재무, 평가손익까지 해서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자료들을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 2020 화면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외 주요 기관에서 이 MU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663 화면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2663 화면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떻게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게 많죠. 아무래도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4월 1일자로 3월 31일부터 4월 1일자로 최근에 많은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RBC에서는 매수 의견 제시했고요. 지금 목표 주가 $120. 그리고 JP모건에서도 보니까 매수 의견 제시했고 $140로 지금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로젠블렛에서도 매수 의견을 냈고 $165를 제시했는데요. 이 $165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월가에서 최고치로 기준 최고치로 지금 제시한 게 $165 로젠블렛에서 낸 게 최고치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요. 해외 주요 기관들이 어떻게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2663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근거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냈는지도 한번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서는 뉴스나 공시나 이런 속보, 리포트를 다 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4월 1일자로 올라온 게 있는데 로젠블렛에서 아까 전에 제가 월가 최고치인 목표가를 제시를 했다고 했죠. 지금 보시면 여기 애널리스트가 D램과 NAND 양쪽에서 모두 우수한 수율을 누리면서 실적 전망 자체가 밝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어느 한쪽이 더 두드러진다 이런 것보다는 둘 다 지금 앞으로 실적 전망이 우수하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살펴볼게요. 보면 자, 여기서도 보면 모바일 D램 사업이 수요 증가를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또 4월 1일 주요 종목에 대해서 IB 투자 의견도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RBC에서도 아까 전에 봤죠. 우리 목표 주가를 $110에서 $12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NAND 부문에서는 추가적인 성장세 가속화 전망이 또 언급이 되고 있고 강력한 실적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3월 31일자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일단 로이터에서 나온 자료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나왔는데 이 마이크론과 WDC, 우리 아까 살펴봤던 웨스턴 디지털이 지금 일본의 키옥시아를 약 300억 달러의 인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NAND 시장의 점유율을 지금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키옥시아가 2등이고 그 뒤를 이어서 웨스턴 디지털이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등이 있는데요. 원래 지금 6자 경쟁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기존에 좀 알고 있는 소식이 SK하이닉스가 인텔의 NAND 부문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6강에서 이 5강 체제로 간다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3월 31일자로 지금 키옥시아에 대해서 인수를 할지 말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6강 체제에서 4강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여기서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키옥시아에도 지금 4조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분 가치가 나중에 또 좋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인수 여부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영웅은 글로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반도체 업체들, 좀 장비주들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영문 글로벌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에 미증 씨는 또 성금요일로 휴장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들, 해외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영문 글로벌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